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인데요. 빨간 나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 갖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9,550원이고요. 15%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9,55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그래도 제법 좀 되신 것 같아요. 지난해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차트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지난 1월 말쯤이었죠? 7,300원까지 좀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계속 좀 내려가다가 그때 저점 잡고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새 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매수하신 9,500원까지 과연 올수 있을까? 여기서 수익까지 또볼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시네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죠. 자, 전문가님,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좀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매수가 거의 다 왔습니다. 수익 충분히 볼까요? 네, 당연합니다. 수익 볼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다만 뭐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시간적 투자를 한두 달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우리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번 거래 실고 윗꼬리 달았어요. 그럼 이런 윗꼬리 다른 애들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를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걸 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뭐한달 동안을 또 횡보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레벨 업이 된 것도 업이 됐는데, 예. 또 이제 한달 정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대가 잘 보면은 그 이전 고점 자리였어요.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는, 이 여기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매물대가 50%, 위에가 또 50%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얘가 횡보해야 돼요. 횡보하고 나면 충분히 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갑니다. 예. 진짜 내 많이 얘기죠. 목돌미 잡아도 얘 만 원 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만 원 넘어가게 되면 호가가 달라요. 만 원 밑에선 10원씩 올라가는데 만 원 넘어가면 50원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만 원 딱 치고 가게 되면 보통 12,000원 여기서 막 방황을 해. 예, 그래서 한 12,000원 1차 목표가 오면 절반 정도 팔고요. 그 다음은 한 11,000원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그린푸드 살펴드렸습니다. 가격까지 딱딱 짚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만 원대를 조금 넘어서면 12,000원 뭐 이 수준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그 나머지 비중으로 11,000원 요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살펴드렸죠. 빨간 나라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